3,000원 정도 사. 와, 저렴한 가격 확인. 그대로 챙겨드리면 진짜. 이제 남은 것은 드레스와 소품을 꼼꼼하게 포장하는 일. 그때는 한 200만 원 조금 더 넘게 들었고요. 드레스도 보러 다니면 이제 피팅비라고 해가지고 샵 한 군데 돌아다닐 때마다 3만 원씩 정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보러 가면 돈 또 더 드는 거고. 세 사람의 알뜰한 의상 대여를 마치고 드디어 안녕하세요. 웨딩 촬영을 위해 출발하는데 자, 이곳은 셀프 스튜디오. 잠시 후 수줍은 발걸음으로 걸어나오는 그녀.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보다 신부 등장이요.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신부의 우아함, 그리고 이 순간을 간직하기 위한 신랑의 셔터 소리. 드레스부터 스튜디오 대여까지 총 29만 5천 원의 행복이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원하는 비용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찍을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또 와이프가 또 굉장히 만족해서 저도 많이 만족스럽고. 한편 같은 시각 이수진 대표의 사무실은 셀프 촬영 후 수거된 옷들 덕분에 정신이 없는데 정리 1단계 먼지 털기에 이어 2단계는 세탁. 웨딩드레스 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 네, 꼴리니까 땅에. 레일이 이게 많이 달려갖고 레이스가 다림질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마지막 3단계는 직원이 가장 힘들다고 증언했던 공포의 다림질. 드레스 한 벌당 30분은 기본이라는데 자, 드디어 샬랄라 드레스 완성. 허리가 73이고 가슴이 85cm라고 하시니까 미디움이랑 라지 중에서 사이즈 맞는 걸로. 이어지는 업무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포장하는 일. 한편 이 시간쯤이면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대부분의 주문은 이렇게 택배로 배송된다는데 그 수량은 얼마나 될까? 결혼하는 시즌 그쯤에 뭐 많이 나오면 50개, 60개 이렇게 나가죠. 하루에요? 하루에. 배송을 끝내자마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온 그녀.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들어선 곳은 바로 드레스 공장이었다. 이걸 어떻게 새로 왔다고 하던데. 오늘 도착했다는 드레스들을 살피며 신상품 삼매경 중인 그녀. 우리 주름이 예쁘게 잘 잡혔어. 예, 주름 굉장히 잘 잡혔어. 그러니까 신상 왔다 그러면 다른 일 다 젖혀두고 빨리 와서 물건을 봐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드레스를 꼼꼼하게 확인한 것은 물론 머리띠 하나까지도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다.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셔서 체크를 많이 하세요. 이게 물건이 잘 들어왔는지 아니면 시즌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뭐 며칠 늦어지면 왜 안 들어왔는지 막 하고. 이때 뭔가 발견한 우리의 주인공. 이거 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예, 연예인분 그 들러리 드레스로 이거 쓰였었어요. 제가 그 기사에서 네. 너무 예쁘게 봤던 들러리 드레스인데. 가수 백지영의 결혼식에 쓰였던 들러리 드레스를 발견한 건데 연예인들 이제 입으시는 옷들 계속 체크해서 보고요. 특히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 화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일부러 계속 찾아보죠. 자신이 고른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듯 요리조리 대보고 흐뭇해하는 그녀. 입었을 때 풍성한 게 틀려요. 웨딩 드레스부터 들러리 드레스까지 신상품 쇼핑 완료.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또 길을 나선다.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돌아오자마자 신상품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데 신상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바로 올려드려서 발빠르게 작업을 해야 고객들의 마음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신상품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날 오후 谢谢你 그녀의 중국어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특별한 날 입으시길 원해서 치파오 같은 걸 많이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사업 시작 배경은 이랬다. 중국 의상이요? 치파오? 중국 의상? 너도? 중국 의상? 너도? 전화는 계속됐고 그래 결심했어.
시파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때마침 중국 전통